최종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31승 14패 임을 18KO. 근데 명현만 선수가 그냥 유튜버는 아니니까. 네. 절대 유튜버는 아니죠. 그냥 유튜버는 아니에요. 챔피언 벨트 선수이자 유튜버죠. 나의 것이다. 뭐 변해가는 시대에 맞춰서 먹고 살라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명예만 선수를 상대하는 선수는 로닝 크루짐 더블 GFC 소속의 유양래 선수입니다. 레드터너 신장 190cm. 근데 명현만 선수가 저렇게 유양래 선수처럼 큰 선수랑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아, 이게 서로 저렇게 AMC 큰 선수들이 부딪히면 네. 어떤 힘이 작용할지 모른다. 예. 명승사자. 사실 현장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저렇게 헤비급들이 로킹을 차잖아요. 허벅지 이렇게 들으면 소리가 자동차 사고 난 소리가 팍 나거든요. 아. 나중에 코로나가 좀 잠적되고 네. 잠재고 없어지면은 그 현장에서 자, 이 경기는 3분 3라운드 1라운드 재밌는 경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이 예.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은 동일합니다. 아, 무게가 아, 아직도 유양 선수가 조금 더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아니 어제 현장 개최에서는 네. 둘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나이가 유양 선수가 3살 선배입니다. 하지만 이 MMA 입식 전적은 명예만 선수가 정말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제 6경기 3분 3라운드로 치러지는 경기 1라운드 아마, 출발합니다. 서로 아마 거리를 잴 것 같아요. 네, 야, 명예만의 갑킥 크다 커. 자, 바디샷. 자, 그리고 미드킥 명예만 시작부터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우킥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냥 이번 경기 어떻게 마무리될지. 들었어요. 원, 자, 펀치 컨벤션 어퍼 바디 아, 명현만 계속 어퍼. 들어갑니다. 명현만 나와야 돼요. 여기서 레그샷 또 밀려나지 않고 아, 자, 펀치 갔어요. 킥을 한번 섞어줍니다. 명현만 바디 맞았어요. 바디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로우킥 자, 유양래 계속 데미지 쌓이고 있어요. 데미지 쌓이고 있어요. 로우킥 데미지가 강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양래 레프트 그렇죠. 이후에 한번 줬거든요. 반대로 자, 유양래가 탑킥. 다시 한번 라이트 유양래 만만치 않습니다. 어퍼. 어퍼컷 명현만 묵직합니다. 어퍼 들어왔어요. 아, 지금은 명현만 어퍼 들어왔거든요. 계속 끊어지고 있습니다. 명현만 계속 두드리고 있는데 리킥. 아, 유양래 선수 아, 유양래 버튼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고개를 저었어요. 체력이 어디까지 될지. 아, 명현만 라이트에 들어왔어요. 일단 다운을 뺏어냈습니다. 아, 유양래 일단 일어나고요. 아, 명현만 선수 강력합니다. 아, 정말 이 오한마로 한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 다시 재개 이번 경기는 무제한 끝 아! 타이터전입니다. 같은 공격으로 들어간다. 자, 명현만 일단은 자신감에 붙었어요. 레프트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자, 유양래와 명현만 2라운드 아! 아, 유양래 선수도 경기. 같이 박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명현만 레프트 주고 있어요. 같이 자, 유양래 아. 선수도 하드 펀쳐거든요. 자, 명현만 레프트 명현만 유양래 잘 피했습니다. 체급에 바디. 대해서 굉장히 빨라요. 레그킥 아, 명예만 선수의 힘이 정말 파워가 넘칩니다. 예, 주먹 핸드 스피드도 라이트. 빠르고 예. 아, 명예만 선수 그래도 공격을 하고 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프런트 킥. 예. 자, 이제 2라운드도 2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갑킥. 명예만 선수는 공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는 것 같아요. 네. 체력도 좋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거든요. 런닝을 많이 하고 있다. 유양래 레프트 적중됐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도 정말 이 펀치 능력하면 정말 국내 최고급이거든요. 여기서 명현만 선수가 언제 치고 들어갈지 네. 모르겠습니다. 아, 명현만 컴비네이션 네. 바디. 아, 명현만도 상당히 잘 칩니다. 자, 유양래 펀치 레프트 라이트 원투니 바디. 명현만 선수 거리 재개하시면서 유양래 픽 타이틀전 헤비급 매치 AFC15 3라운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도 3분이 주어집니다. 자, 이 3라운드에서도 만약에 승부가 안나면 연장까지 유양래 컴백을 들어갑니다. 유양래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아, 이번에 공격 상당히 좋았는데 명현만 아! 자, 일단은 로우킥이 아주 묵직하게 들어갔다 명현만이었습니다. 로우킥은 지금 허벅지에 데미지가 쌓여있기 쌓여있어요, 때문에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네. 네. 자, 명현만 계속 펀치 칩니다. 자, 코너로 몰아넣고 리킥 플라잉 리킥까지 저 덩치에 야, 쉽지 플라잉 않죠. 리킥까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명현만의 이런 공격은 못 말리죠. 지금 데미지가 많아요 다리에. 네. 유양래 선수 다리에 데미지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아, 유양래 선수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네, 있어요. 예. 데미지가 아, 데미지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명현만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다운을 또 한번 뺏어냅니다. 아, 눈도 부었어요. 오른쪽 눈이 상당히 부어 있습니다.
자, 유양래 선수. 아, 3라운드. 아, 글러브 올리지 않았어요. 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현만 선수의 승리로 이번 입식 타이틀전 헤비급 경기가 끝났습니다. 무릎인가요, 잠시만? 예. 자, 마지막. 자, 케이지 코너로 아, 몰면서 강한 바디, 강한 바디에 네. 아, 로우키. 아, 칠 때 보세요. 입 빨개놓고 치는 거 보세요. 네. 아, 저 표정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저럴 때는. 러시안 훅 같은 주먹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아. 어? 자, 그래서 다운을 한번 뺏어냈던 명예만 선수 1라운드였고요.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막지 못하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로우킥입니다. 공식 정말 이런 못 말리는 명예만 선수의 킥과 펀치의 향연. 아, 명예만 선수도 막지 못했습니다. 네. 이빨을 깨물고 치는 거 보세요, 저거요. 명승사자답죠. 명예만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무장급 입식 타이틀전에서 명예만 선수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AFC 15에서 입식 헤비급 타이틀을 획득하는 명현만 선수입니다.